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디테일링의 중심 내미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불수원에서 마음먹고 새롭게 출시한 디테일링 전문 케미컬 루나틱 폴리시 제품 7종만을 사용해 디테일링을 디자인했습니다. 세차 시작부터 끝까지 루나틱 폴리시 제품만을 사용했고요. 공식 출시 1개월 전부터 불수원에서 테스트 의뢰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기에 국내외 그 어떤 디테일링 유튜브보다 더 정확히 루나틱 폴리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 중간중간에 각 제품별로 개인적인 소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유어 디테일링. 디테일링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당신만의 디테일링을 디자인하세요. 루나틱 폴리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루나틱 폴리시. 루나틱 폴리시 커터 아이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철분 제거제입니다. 중성 제품으로 휠과 도장면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진이 많은 제 뒷바퀴 휠에 뿌려보겠습니다. 360도 건트리거로 뒤집어서도 쉽게 분사할 수 있습니다. 뿌린 직후 바로 철분 제거 반응이 오는 거 보이시죠? 반응 속도 제가 사용해본 철분 제거제 중 탑티어입니다. 더컷 아이언 도포 후 고압수 헹굼만으로도 분진이 쉽게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철분 반응 속도, 클리닝 효과 모두 좋아 분진이 많은 휠에는 끌릴 수밖에 없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분 제거제 특유의 파마약 냄새가 거의 없어서 좋았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과일향이 느껴지는 듯한 느낌까지 줍니다. 커터 아이언은 제가 써본 철분 제거제 중 상위 클래스에 속하는 제품 같습니다. Cutter 아이언으로 1차 세정 후 더욱 디테일한 휠 세정을 위해서 휠 앤 타이어 하이브리드 클리너를 사용했습니다. 거품으로 분사할 수 있는 제품으로 휠과 타이어를 동시에 세정할 수 있는 클리너입니다. 제 타이어는 평소 자주 세차하고 나름 잘 관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루나틱 폴리시 휠 앤 타이어 하이브리드 클리너 앞에서는 항복이네요. 갈변을 정말 사정없이 뿜어냅니다. 약간 민망한 수준인데요. 아무튼 갈변 반응 속도는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앞서 커터 아이언의 철분 반응 속도도 미쳤었는데 이번 루나틱 폴리시는 반응 속도에 목숨을 건 느낌입니다. 이 제품의 콘셉트는 제가 느끼기에는 꽤나 강한 클리닝 파워로 오염물을 사정없이 분해하고 잔사 없이 빠르게 흘러내려서 안전성까지 도모하는 그런 느낌의 제품입니다.
본격적인 도장면 클리닝 전 루나틱 폴리시 슈퍼 APC를 프리워시로 디자인했습니다. 슈퍼 APC는 찌든 때, 벌레 자국, 수액 등 다양한 오염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클리너 앤 프리워시로 생각하면 됩니다. 압축 분무기로 도포해 줄 거고요. 희석은 슈퍼 APC1에 물 20의 비율로 사용했습니다. 도장면에 붙은 벌레 자국과 오염이 심한 하단 부분의 클리닝 효율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했습니다. 3분 정도 슈퍼 APC가 오염에 반응할 시간을 주었고요. 바로 그 위에 루나틱 폴리시 체리핏 카샴푸를 폼렌스에 넣어 뿌리는 방법을 디자인했습니다. 희석비는 체리핏 카샴푸 1에 물 20의 비율로 사용했습니다. 오염이 심한 부위에는 먼저 뿌려놓은 슈퍼 APC가 헹궈지면서 흘러내리는 효과, 오염이 약한 부위에는 체리핏 카샴푸가 프리워시가 되는 효과를 디자인했습니다. 루나틱 폴리시 스윗 버블 카샴푸를 고압수로 희석하니 정말 진한 휘핑크림 같은 느낌이 드네요. 버블껌 향으로 청량감이 마음에 들어 오늘 본세차 미트질의 카샴푸로 디자인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대프리카 대구인데다 이날 굉장히 더운 날씨였는데 차량 전체를 닦은 후에도 거품이 마르지 않는 보습력이 좋았습니다. 윤활력 되게 좋고요. 보습력 되게 좋아요. 라인까지 모두 마쳤고요. 루나틱 폴리시 라인업에서 물왁스를 담당하고 있는 더 루나왁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존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 대비 비딩이 더 좋아졌고 내구성도 20%가량 향상이 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대놓고 습식과 건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제가 사용해 보니 작업 범위는 도우 한 판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고 사용량은 도우 한 판에 2회 정도 분사가 적당합니다. 부드러운 발림성, 잔사 없이 닦이는 것 하며 작업성에서는 흠잡을 곳이 없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시공 직후 빠른 경화로 발수 퍼포먼스는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즉 바로 보호가 된다는 느낌이죠. 기존 크리스탈 코트를 만족스럽게 사용하신 분이라면 더 만족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폴리시는 체리향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카샴푸에 이어 타이어 젤까지 체리향을 넣었는데요. 묽지도 않은 점도는 타이어 드레싱할 때 불편함이 없었고요. 색감은 기름지고 희번뜩하지 않고 깔끔하고 매트하게 검정, 딱 검정, 그냥 검정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주네요. 분명 바른 곳과 바르지 않은 곳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사실 우리 디테일링 좀 한다는 꾼들은 매트한 느낌의 타이어 드레싱 좋아하잖아요. 이번 루나틱 폴리시 그 느낌 안아봅니다. 이렇게 오늘은 불스원에서 디테일링에 진심으로 출시한 루나틱 폴리시 제품만으로 모든 디테일링 프로세스를 디자인해보았는데요. 제품 라벨링, 라인업 구성, 성능 등 디테일링에 진심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불스원이 디테일링 시장에 대놓고 진출한 만큼 2022년 국내 디테일링 시장의 지각 변동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디테일링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당신만의 디테일링을 디자인하세요. 디자인 유어 디테일링 Lunatic Polish